모시나비 애벌레입니다. 대식가로 유명한 녀석이죠. 하지만 아무리 먹는 게 좋아도 일단은 살아야 즐길 수 있는 법. 인기척에 잠시 죽은 척 수준급 연기를 펼칩니다. 방해꾼이 사라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대식가의 면모를 뽐내는데요. 와, 너 진짜 잘 먹는다. 인정, 인정. 대식가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던 모시나비 애벌레 기억하세요? 그 애벌레가 이렇게 멋지게 변신했습니다. 이제 막 우화한 듯 고치의 흔적이 선명한데요. 백색의 반투명한 날개 덕분에 얻은 이름처럼 시원하게 날아오를 일만 남았습니다. 조용한 움직임이 시작됩니다. 천적의 눈을 피해 어둠 속에서 우화를 감행하는데요. 오로지 이 순간만을 위해 인내해온 7년 동안의 땅속 생활. 말매미로서의 새 삶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. 세줄나비 애벌레가 겨울채비를 시작합니다. 입에서 토해낸 실로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묶어두는데요. 어떤 바람에도 끄떡없게 고정하고 나면 동면 준비 끝. 안부가 궁금해지는 계절입니다. 세줄나비 애벌레는 다행히 잘 있네요. 바람막이 하나 없이 동면에 들어간 네발나비는 괜찮겠죠? 어쨌든 봄은 오고야 말 테니까요. 완연한 봄입니다. 계절의 시작과 동시에 바빠진 녀석들. 짝을 찾고 대를 잇는 것은 모든 생명들에게 부여한 자연의 명령이죠. 그리하여 긴 시간 동안 모아온 응축된 에너지를 번식기를 통해 쏟아내는 생명들.